2019년에서 20년 사이의 겨울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계속 이어질 거라 믿고 20년 2월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던 다육이들을 테라스로 내놓았습니다. 20년 2월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던 날 비닐 천막을 씌우고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많은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다육이 자만도와 미니 염자는 보내주었습니다. 펜타드럼은 얼굴 끝과 입장 몇 개를 추려 심어 놓았으나 물러서 모두 꽃나라로 떠났습니다. 만손초의 하얀 잎은 얼었다가 녹은 냉해의 흔적이고요. 초록 잎만 잘라 작은 토분에 심어 놓았습니다. 21년의 만손초, 그때 그 만손초고요. 냉해의 흔적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클론도 열심히 만들고 떨구며 부지런히 번식도 하고 있고요. 20년 피치프라이드, 하얀 잎은 냉해로 인한 손상입니다. 살아있는 초록잎에 얼굴 몇 개를 남겼고요. 일주일 뒤 줄기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줄기를 잘라 심어줍니다. 21년 피치프라이드. 삽목했던 얼굴이 예쁘게 살아나서 고운 화분으로 분갈이도 해주었고요. 얼굴의 크기도 키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20년 웅동자. 초록 잎을 골라 심어 놓았으나 얼마 후 꽃나라로 보내주게 됩니다. 20년 화재금. 손상된 잎을 잘라주었습니다. 21년의 화재금,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꽃대를 올렸고 꽃대 번식으로 6개의 화분으로 늘어난 모습입니다. 기특하지요? 20년 까라솔, 얼었던 잎장이 녹으며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 대단한 까라솔입니다. 21년의 까라솔, 작년 그 모습 그대로 잘 크고 있고요. 잎꽂이 아가들도 많이 컸고요. 봄을 맞아 연두피 새순도 팡팡 울리며 장미같이 예쁜 모습으로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20년의 흰토니, 물은 줄기를 잘라냈고 얼굴 두 개를 심어 놓았는데요. 21년 흰토니, 그 아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같이 귀여운 자구도 팡팡 울리며 풍성해졌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사건 사고가 있는 흰토니, 올해는 아무 일 없이 이대로 잘 자라주었으면 해요. 웅동자가 환생했냐고요? 아니고요. 꼬마 집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육이인 운동자를 작년 가을에 새로 들였답니다. 입장 끝으로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고요. 이 미니 염자는 작년 겨울 노숙을 하지 않고 베란다에 남아있던 아이예요. 노랗게 물드는 염자와 빨갛게 물드는 염자, 이렇게 두 개의 염자가 있었는데 빨간 물이 드는 염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순딸기한 얼굴도 뿌리 내리며 잘 살아있고요.
장미 허브가 하트 잎으로 사랑을 표현하네요. 정리합니다.